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부추를 한 단 사서 씻어놨는데요. 부추와 청양고추를 넣은 부추 청양고추전입니다. 부추를 먼저 자르기 전에요, 밀가루 반죽부터 할게요. 자, 종이컵에 2컵의 밀가루입니다. 전분가루는 전분가루 한 4스푼 넣고요. 후춧가루 좀 넣어줄게요. 자, 후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육수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요, 맛소금 쓰겠습니다. 맛소금 없으시거나 싫으신 분은 그냥 소금 쓰셔도 돼요. 자,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. 제가 평상시 이렇게 작은 걸 많이 쓰는 이유가, 제 깨기 너무 커서 제가 항상 이 작은 걸 잘 쓰거든요. 오늘은 이 큰 거를 쓰겠습니다. 종이컵에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. 일단 2컵을 넣고요, 밀가루와 같은 양을 넣었거든요.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. 자,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궁금하면 간도 보셔도 돼요.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, 그리고는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좀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두 줌. 요 남은 부추는요, 제가 딱 한 줌 남죠. 한 줌으로 하는 부추김치 올려드리면 이걸로 부추김치 해서 드세요. 청양고추는요,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쓰셔도 되고, 또 매운 거 못 드시면 좀 작게 쓰시면. 7개를 넣겠습니다. 부침가루 있으면은 이런 거 다 안 썼고 그냥 부침가루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. 불은 세게 해서 우선 후라이팬을 조금 달궈준 다음에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. 그리고는 식용유를요, 이렇게 한 3스푼 정도, 한 3스푼 정도 넉넉히 불러주겠습니다. 훅 하고 따뜻해지면은요, 불이 아주 약한 불은 아니고요, 한 중간불 정도 됩니다. 프라이팬이 많이 달궈지면 불을 조금 낮췄다 올렸다 하면 되는데요, 지금은 시작이니까 프라이팬이 많이 안 달궈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중간불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이 노릇노릇하고 깝깝해지면은 끝에 뒤집어 줄게요. 이렇게 보고 깝깝하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고요, 밑이 노릇하게 익었으면은요, 그리고 불도 너무 약하면 이게 죽이 되고요. 지금 다 익어서 드시면 되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노릇하게 하시고 싶으면 조금만 더 드시면 돼요. 기름 많이 안 들어가면 바삭하지 않거든요. 손님 오셨을 때는, 또 예쁘게 썰어야 할 때는요, 주머지는 잘라내고 모양을요,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깔면 됩니다. 아, 뜨거. 여기 살짝 식으면 괜찮은데 지금 뜨겁거든요. 손님 상에 내거나 좀 깔끔하게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.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물 같은 양이고요. 식초는 반 스푼만 넣을게요. 자, 그냥 이렇게 초간장 해서 드시면 됩니다. 막걸리와 한잔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안 자르셔도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건 가위로 이렇게.
이렇게 자르시면 굳이 도마 안 베리셔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. 부추 청양고추전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